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호남 출신자들에게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20명 가운데 25%를 배정한다. 이게 일종의 이제 조선제도, 조선시대에 통용되던 음서제도하고 비슷한 것인데, 아버지나 할아버지 혹은 본인의 출신 성분에 따라 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북한이 평등 사회를 지향한다고 이렇게 내세우지만 북한처럼 출신 성분을 중시하는 그런 국가가 없습니다. 이미 출신 성분이 나쁘면은 원천적으로 출세길 자체가 배제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입시라든지 진학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남쪽으로 향한 할아버지나 또 친척이 있으면 아예 그런 관직에 도전하는 그런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내용을 탈북민들에게 생생하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선조 사회는 아주 철두철미한 노예제 사회였죠. 그 당시도 아마 조선만큼 엄격하게 그렇게 상반 양반 제도를 운영한 나라도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1948년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설립한 다음에 대학 입시라든지 사법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음서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다음 신분제를 폐지한 것은 눈부신 우리 자신들의 성취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2020년도에 제1야당의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원의 25%를 호남 출신에게 한정하겠다 이런 제도를 당헌과 당규에 아마 집어넣을 모양입니다. 호남 출신의 정운천 위원이 작품이고 또 호남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애정을 갖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마 함께 추진하는 그런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국민의 힘이 등장하기 전에 미래한국당의 인선도 보시면은 조수진 위원이 전북 출신이고 그다음에 또 봅슬레이 선수 출신이자 감독 출신인 이용 선수도 전남 출신이고 전주회 변호사 아주 유능한 변호사죠. 전중회 변호사도 또 호남 출신이고 아마 그 리스트 내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만 하더라도 지금 4, 5명 정도가 되는데 그걸 더 하면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또 호남 출신의 출신 성분에 따라서 비례대표위원을 25%를 배정한다. 이런 제도를 왜 만들려고 할까?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출세를 할수 있는 제도지. 그렇게 음서제도를 도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사법고시도 완전히 폐지가 돼가지고 돈 있는 자녀들만이 변호사가 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그다음 의사가 되는 길도 의전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번도 입시를 거치지 않고 그냥 아름아름을 해가 들어간 경우를 이미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반문명 사회로 가려고 하는 건지, 조선 사회로 이렇게 그냥 회귀하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운정 위원을 만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그 현명한 경제학자들이 일컫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쓰면은 눈에 보이는 효과. 그런데 정말 현명한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함께 고려하죠. 우둔한 자는 눈에 보이는 효과만 고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은 대다수의 한국의 시민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이야기죠. 오히려 지역차별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정치인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냥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나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그러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 입에서 저 친구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과연 이런 조치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냐 이야기죠. 이미 국민의힘에는 비례대표위원으로 지금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사람만 4명이란 말이죠. 그럼 더 아마 20명을 추적해 보게 되면 자신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출신이 호남 출신들이 많을 거란 이야기죠. 이거는 국민 통합이란 그런 관점에서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그냥
기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정당이 점점 국민의 진당으로 바뀌고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국민의 병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고 상당히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공산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체제는 출신 성분에 따라서 고위직을 주기도 하고가 아니죠. 아예 그냥 출신 성분부터 그냥 다 잘라버리니까. 그렇지만 공화국이란 것이 법 앞에 모두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출신들에게 대해서 의무 배당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내가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정말 참 궁금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대한민국의 앞날이란 것이 여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여당을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이런 국민의 심이란 정당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병당이나 국민의 진당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야권이 정말 어떻게 앞으로 힘을 쓰겠냐 이야기죠. 참 제가 봐도 아침에 기사를 보고 뭐 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걸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점점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편견과 색안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운청 위원이 추진력도 있고 똑똑하니까 한번 이런 의견도 귀담아 들어서 눈에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고 국민 통합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그러면 강원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전라도에다가, 전북에다가 25% 배정하면 우리는 25.1% 배정해달라. 또 충남 사람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서제도로 가는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나라의 앞날이 이렇게 가서 되나? 정말 참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고. 국민의 힘이란 그런 용어를 국민의 짐으로 조심스럽게 썼는데 점점 더 국민의 짐이란 용어를 보통 명사처럼 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쨌든 국민의 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정운청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민통합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런 차별적 제도를 출신 성분에 따라 나누는 것은 북한이나 할 일이고 한국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